함께 예, 과일 농장에 왔습니다. 예, 사람 좀 많아서 먼저 출발하는 차를 보내고 저희는 다음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예. Thank you. 이야, 진짜다, 진짜. 나, 나 좀 봐. 들고, 좋아? 이야. 과일 나무들을 이제 직접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맛있죠. 아, 이게 두리안, 이게 두리안. 예. 두리안 나무네. 예, 저는 이제 과일 시식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과일을 시식하시고요. 한 20분 정도 있다가 또 다음 출발지로 갑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열쇠의 과일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과일만 보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같이 보는 건 도움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시식하는 곳입니다.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일을 이제 시식합니다. 네, 뭐 아랍 사람도 있고 말레이 사람들도 왔고요. 오늘 네,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크게 예,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예.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분들한테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되는 사진들을 이제 찍는 거죠. 모두가 잠깐 모델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포즈를 요구하네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어느 날 좀 더워졌는데 팁을 주는 거야. 중동 사람은 아니고. 잡은질 어쩔 수 없어. 모두가 잠시 동심의 세계에 빠져드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달라졌네요. 우리 말은 그렇게 듣지 않던 아이가 저 아저씨 말은 엄청 잘 듣네요. 좀 혼돈스러워요. 예, 잡, 잡고도 뿌려봐. 어, 맥이 만질 수도 있어. 어. 얘 만져도 개의치 않아, 얘는. 네, 파인애플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네요. 새로 개설한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점심을 드십니다. 오붓하게. 여기 주인분이 목포 분이시고요. 켄타의 채널 쪽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한국맛도 나오고. 예. 맛있어요? 입에 맞으신가요? 입에 맞아? 그래, 맛있게 먹어.